지난 3월 드론은 저수지에 빠졌다. 72시간 뒤 인양에 성공했다. 참고로 물속에서도 촬영은 되었다. 과연 침수되었던 드론은 작동할 것인가? 안에 이끼가 좀 달았는데 약간 그런 위장돼가지고. 드론은 기본적으로 방수가 안 돼서 물에 닿으냐 안 됐지만 이미 완전 침수가 된 상태고 속 시원하게 샤워기와 칫솔로 목욕을 시켰다. 자세히 보니 파손된 날개가 보인다. 날개도 갈아줘야겠다. 침수된 드론을 열흘 정도 건조시켰다. 과연 작동할까?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는 몸체는 금방 말랐다. 문제는 렌즈였다. 처음에는 물기가 없어 보였으나 촬영 직전에는 어느새 분무기로 뿌린 것처럼 미세한 국물들이 렌즈 표면에 응결되어 있었다. 건조를 위해 따뜻한 아랫목에 올려두었는데 카메라 룸 뒤쪽에 응결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습기가 기화하려다가 갈 곳을 잃은 것 같다. 일단 이륙은 된다. 기계는 문제가 없다. 그저 사람이 문제일 뿐. 단체 방바닥의 연료는 습기 제거에 한계가 있어서 핫팩을 동원하기로 했다. 핫팩 부자다. 핫존을 만들고 몇 시간 뒤에 보면 렌즈에 습기가 없어졌지만 렌즈 각도를 바꾸면 다시 습기가 올라왔다. 각도를 다시 바꾸고 핫팩 여러 개와 실리카계까지 동원해 이틀을 더 건조시키니 더 이상 습기가 올라오지 않는 것 같다. 파손된 날개도 교체해줬다. 날개는 AB 두 종류가 있고 모양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교체해줘야 한다. 집 앞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본 결과 드론은 잘 작동하는 것 같다. 그래도 아직 불안한 감이 있어서 나중에 안전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침수되었던 드론 배터리 하나는 사망했다. 기계는 문제가 없다. 그저 사람이 문제일 뿐.